마음에 드는 악기 하나 골라주세요. 어떤 게 좋아요? 이거요. 이거. 이유는? 안녕하세요, 비오입니다. 오늘은 악기 리뷰 영상이에요. 200만원대 악기는 100만원대 악기랑 별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300만원대 이상으로 넘어가는 게 낫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근데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진짜 애매해서 저는 그냥 한 번에 500만원짜리로 넘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가페 뮤직에서 200만원대 악기 시장을 겨냥을 해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악기를 출시를 했는데요. 오늘 촬영을 위해서 아가페 뮤직에서 제가 악기를 빌려왔어요. 저기 뒤에 보이는 저 선반에 보이는 악기 있죠? 위에서부터 베네치아 300, 다음에 베네치아 500, 그리고 베네치아 900이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베네치아 악기는 제가 작년에 악기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때 촬영한 영상이 있어요. 저는 이 세 대 중에서는 두 번째. 그게 제일 좋은 거. 그게 제일 비싸요. 아, 그래요? 아, 이것도. 진짜요? 네. 바로 이 장면인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바로 그 악기들을 오늘 제가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제가 느낀 그대로 장점부터 단점까지 말해달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단점을 말하기에는 가격대가 너무 저렴해서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은 빼고 악기에서 느낀 부분을 그대로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리뷰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제 주변 사람들에게 악기 소리를 들려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소리는 개인 취향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잖아요. 느끼는 건 대부분 비슷한데 최종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 영상 재밌으실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베네치아 악기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베네치아 300이에요. 소리가 굉장히 크고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뻗어나가는 게 시원시원해서 속이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앞서 보셨던 영상에서 제가 깜짝 놀랐던 악기가 바로 이 악기였습니다. 가격 대비 소리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단점으로는 배음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소리가 단조롭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이 악기를 어떻게 느꼈는지 제가 자료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1번 악기는 어땠어? 1번 악기는 좀 뭔가 깨지는 듯한 골고루 좋았던 것 같아요. 골고루 좋았어? 좀 울림이, 울림이 적은 느낌이라 울림이 적은 느낌. 1번은 너무 날카롭고요. 네. 나는 좀 밝은 색깔이 좋았어요. 음색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음색이 마음에 네. 들었어요. 제가 듣기에 편안하게 느끼는 거는 이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악기는 베네치아 500이라고 하는 모델이요. 이 악기의 가장 큰 장점은 전체적으로 저음부터 고음까지 부드러운 음색으로 밸런스가 아주 잘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이올린 목이 기술적으로 아주 잘 깎여 있어요.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목이 기술적으로 이렇게 잘 깎여 있으면 연주할 때 편하거든요. 이건 제작자가 연주자 입장을 잘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안에 라이닝이라든가 코너, 블럭 이런 것도 섬세하게 잘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격 정말 놀랍습니다. 저기 300 모델도 싼데 500은 더 싸요. 이런 악기가 85만원이라니까요. 사장님 이거 가격 측정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베네치아 300이랑 2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만약에 베네치아 300이랑 500 이거 두 개 중에서 금전적인 이유로 고민이시라면 그냥 이거 500 하세요. 베네치아 300 소리가 더 마음에 든다면 모를까? 이 정도 퀄리티에 20만원 차이면 공짜입니다.
단점은 시원하게 쭉 뻗어나가는 맛은 없어요. 울림은 어느 정도 있는데 볼륨은 이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볼륨은 조금 아쉽게 느꼈습니다. 다른 분들은 베네치아 500을 어떻게 느꼈는지 자료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뭐 소리가 더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3번이 더 깔끔해서 느낌이 달라. 울림이 그 높낮이가 달라져도 고음이나 뭐 이렇게 달라져도 그 울림이 항상 일정했던 것 같아요. 여기 3번이? 네. 맞아. 그 울림이 다르더라고. 3번이 밸런스가 좋고 밸런스가 골고루 네. 밸런스는 얘가 좋은 게 맞는데 네. 네. 저도 이게 더 부드러운 네. 부드럽고 음색이 깊고 풍부하고 음이 좀 더 깊은 소리가 깊은 나는 소리가 나고 네. 네. 낮은 음도 좀 소리가 많이 울리면서 높은 음도 높은 음도? 이거야 이게 소리가 제가 좀 좋아하는 소리고 약간 어두운 소리 난다고 느꼈고 그리고 잡을 때 약간 여기 좀 얇은 느낌이어가지고 연주할 때 이게 좀 더 편했다는 아 네 좀 더 편했다는 네. 느낌이 들고 색깔도 예뻐요. 네. 소리 크기는 뭐가 더 큰 것 같아요? 소리는 이게 훨씬 더 크게 느껴졌어요. 이게 더 크게 느껴졌어요? 가격은 이게 60만 원대 80만 원대 20만 원대 차이인데 그 가격 차이를 이제 아셨잖아요. 네. 20만 원 차이라고 하면 어떻게 느껴져요? 저는 좀 큰 차이가 난다고 큰 차이가. 느껴져가지고 네. 그 정도는 이 차이는 나는 거 같아요. 두 배까지 같아. 두 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네치아 900. 전체적으로 볼륨이 크고 울림도 적당하고요. 힘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저음이 인상적인데요. 소리가 울릴 때 그 울림 안에서 느껴지는 강한 심지 같은 게 있어요. 그렇게 심지가 느껴지는 소리가 호소력이 있거든요. 그런 걸 힘이 좋은 악기라고 합니다. 프로젝션이라고 하죠. 특히 저음. 바이올린은 고음보다 저음이 좋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저음을 특히나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특히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아니면 콩쿨대 뭐 오케스트라 같은 거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일단 소리가 빵빵해야 유리합니다. 일단 들려야 심사를 하죠. 바니 씨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앤틱하게 칠해져 있고요. 세혈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거뭇거뭇하게 자국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기스가 아니라 세월의 흔적을 멋스럽게 표현해낸 거예요. 뒷판은 조금 심심한데 그래도 이 정도 가격대에선 충분히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기 무게도 가벼워요. 이게 저울로 재보면 427g인데 제 것보다 더 가벼워요. 제 올드 바이올린은 440g이거든요. 원래 저는 악기 무게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크게 상관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가벼워서 장점에 넣어봤어요. 아무래도 가벼우면 연주하기 편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럼 단점은 무엇이냐? 아까 제가 저음이 풍성하고 힘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힘은 분명히 좋은데 음색이 조금 아쉽습니다. 약간 건조하게 들리거든요. 배음이 조금 부족한 느낌인데 이게 저음에 비해서 고음은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밸런스가 안 맞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굳이 단점을 꼽자면 그렇다는 거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200만원대에서 이런 성능 찾기 정말 힘들어요. 울림 적당하고 볼륨 크고 힘이 넘치고 바니 씨도 고급스럽고 가볍고 연주 용이하고 이 정도면 정말 가격 대비 성능이 끝내주기 좋은 거예요. 단점으로 말씀드렸던 음색은 굳이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고 이미 가격 대비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만원대에서 좋은 악기 찾기 힘든 국내 시장 상황을 아가페 뮤직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200만원대 악기를 내놓으신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충분히 베네치아 900 모델은 경쟁력 있는 것 같습니다. 200만원대에서 꽤 괜찮은 악기가 나왔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여러분은 악기 시장이 더 넓어지고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300에서 400만 원대 예산으로 악기 업그레이드를 하시려는 분이라면 베네치아 900 모델을 꼭 한번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악기를 어떻게 느꼈는지 자료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1번, 2번, 3번인데 이 중에서 어떤 악기 각자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골라주세요. 난 3번. 2번? 2번은 왜? 난 저음이 좋아서. 음이 크고 생명이 좋은 게 2번이 훨씬 더. 2번이 훨씬 더? 낮은 음에만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랄까? 울림이 확실히 좋았는데. 울림이 좋았는데 약간 우퍼, 강한 우퍼가 들어가 있는 느낌. 좀 더 고급스러워. 2번이 좀 더 고급스럽다. 나무의 습관이라든가 컬러감이 좀 더 좋은 거. 울림이 되게 큰 느낌? 울림이 크고 소리가 좋았어요. 소리가 좋았고 저는 저음이 좋았어요. 저음이 좋았고요. 근데 얘는 저음이 진짜 좋아. 2번이 저음은 진짜 좋고 근데 고음으로 갈 때 그 울림 자체가 좀 많이 달라서 자기 취향인 것 같아. 2번은 저음이 너무 강하고 풍성한 배음이 너무 좋고 울림이 좋아서 제 스타일이에요. 얘도 되게 소리가 강한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고음이 좀 좋아가지고. 아 고음이 좋아서? 네. 개성 있어. 소리 울림이 더 커요. 소리가 더 깊어요. 울림이 좀 깊어요. 소리도 크고 더 멋진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기름지고 부드럽고 좀 소리가 더 크고 맑은 느낌? 세련된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네치아 300은 반응 속도가 빠르고 소리가 아주 커서 입문자들이 쓰기 아주 좋은 악기고요. 베네치아 500은 저음부터 고음까지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음색으로 균형이 잘 잡힌 악기입니다. 악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네치아 900은 울림과 뻗어나가는 힘이 좋고 밝은 고음과 풍성한 저음이 탁월한 악기입니다. 취미생활로 솔로 연주나 오케스트라 꿈꾸는 분들이라면 저 악기로 부족함 없으실 거예요. 500만원대 예산은 부담스럽고 그 이하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면 아가페 뮤직 방문하셔서 베네치아 900 모델을 한번 살펴보세요. 적극 추천합니다. 정말 아주 만족하실 거예요. 베네치아 300, 500, 900 이 모델들의 공통점은 가격 대비 성능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악기들이 브랜드화되어서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반갑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악기 리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다음에도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